네, 반갑습니다. 방송에 받은 지역방송 네트워크의 김경환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임산물 유통 마케팅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임산물 이렇게 생산하시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수출하고 계세요, 지금? 임산물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산양산도 있을 테고, 산나물도 있을 테고. 뭐 제주도 팔아 제주도 팔아먹어요? 파실 때안 힘드세요? 파실 때안 힘드세요? 그걸 이거 농촌 상황이 힘들다고 하면 돌아가실 때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뭐 재배 기술도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재배하는 이유가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유통 관련된 시장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품질의 그 최종 생산품을 생산하더라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걸잘 파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좋게 또 운이 따라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파는 분도 계시고 또좀 낮은 가격에 파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다니면서 하는 말씀이 밭에서 우리가 그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제1의 생산이고요. 첫 번째 생산이고 유통을 해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건 제2의 생산이다. 그래서 유통은 제2의 생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 안에는 사실은 농가의 입장에서 알아둬야 되고요. 둬야 되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일일이 지금 팔로 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비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죠? 보면은 다 아름아름 정보 취합해야 되지, 누구한테 연락해야지, 핸드폰 값도 많이 들고, 그죠? 또 시장에도 가봐야 되고, 등등의 노력들을 가급적이면 좀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원리, 그러니까 규모화의 원리죠. 조직화의 원리.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지역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창사, 저기 합천이고요, 고향이. 네, 거창에서 학교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기 지역범 네트워크에서 영남시사장을 하고 있고요. 99년도부터 제가 근무를 쭉 해왔습니다. 농산물, 임산물, 유통 환경이 어떻게 좀 변화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의 아주 심해, 그러니까 300에서 한만 메타 정도 안에 물은요, 이게 그 대류 현상 때문에 적도에서 데펴져가지고 다시 식으면서 극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그 순환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바퀴 도는데. 답이 나와 있는데. 여기 2000년 걸린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이런 아주 느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도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이 약간만 깨져도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온답니다. 기후변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식량 위기도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각국들이 지금, 식량 위기 말들이 많죠. 저는 좀 답답한 게, 저는 농식품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보니까 원래 쌀이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쌀이 지금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작년에 저기 공공비축리 쌓아놨던 것도 지금 재고가 바닥날 정도라고 그럽니다. 원래 그 식량 생산이 적어져서 걱정이다. 근데 사실은 2년 전만 하더라도요, 논에 다른 거 심으면 돈 줬어요. 논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할 정도로 좀 근시안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이 식량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오일 피크. 자, 이런 제가 얘기하는데, 기름값 오른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름 값 더 올라요. 아, 더 올라야 됩니까? 예, 네, 더 오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저쪽 영덕 쪽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저격제부터 해가지고 자재를 엄청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친환경 약재 그런 걸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사가 보시기에는 전혀 쓸데없는 걸 합니다. 집에서 만들어 써도 되고. 근데 그만큼 많이 투여를 하는 이유는 뭐냐? 돈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저는 이제 임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그 경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좋은 걸 생산해서 많이 받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고요. 또 한 가지 전략은 뭡니까? 경영비를 절감하는 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자가제조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도 익혀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위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품 위기는 결국 관심이 어디로 갔냐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식품들, 그래서 로컬푸드라고 그러죠.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요즘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 상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쓰는 농산물을 임산물이든 나물이든 이런 것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하도록 지금 권고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저기 경기도 쪽에만 해도 8,000억입니다. 급식 시장이. 예, 그런데에 여러분들이 생산한 것을 멀리 갈 필요 없고 얼마 좋습니까? 지역에서 소비하면은 아까 기름도 안 떼되고요. 그리고 신선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도 좋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변화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집신 만드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 이렇게 있으면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누구한테는 기회죠 항상.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변화들, 또 최근의 변화들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쿠바 사례인데요. 쿠바는 위기를 그야말로 기회로 활용한답니다. 여러분들, 그 친환경 여러분들 하신 분 인정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그 친환경 하시면, 유기농의 메카, 그러니까 유기농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은 어디냐. 그래서 결합하면은 해외로 가면은 쿠바로 갑니다. 의외죠. 쿠바는 사실 사회주의 국가고요. 미국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이제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소련한테 원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탕수수 중심으로 모든 농업이 다 재편이 되면서 거기에 쓰이는 기름부터 해가지고 농기계를 다 소련이 다 원조해졌습니다. 근데 94년도에 망했잖아요. 소련이 망하면서 또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에 사탕수수 먹고 1년 내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굶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는 땅 모든 거에는 식량을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화학비료나 이런 거 다 먼저 받다가 화학비료 없으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주변에 널려있는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분변타라고 해서 지렁이가 싼 똥,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식량 자금률을 85% 이상 끌어올린 데가 쿠바입니다.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유기농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그게 지금은 기회가 된 거고. 근데 이게 이 위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뭐 큰 이야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경영에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닭이나 특히 저기 타조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닥치면은 모래 속에 머리를 펌다닙니다. 예, 그러면 위기가 감글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파묻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위기가 여러분들이 안 보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위기들이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외부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자는 거고요. 또 그런 것이 여러분들 경영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산한 임산물을 어디에 어떻게 팔 것인지를 알려면 소비자, 그것을 사먹는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되죠. 그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욕구를 가장 먼저 채웁니다. 당연하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잠 오면 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올라가면 사회적 욕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쉽게 하면 지금 농산물 소비를요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배 채우기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를 하는데 뭔가 좀 내가 소비를 하더라도 뭔가 좀 다른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공정무역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본 커피가 실제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떨어진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슬레나 이런 쪽에 다 옥지게임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실제 커피 따가지고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된 커피, 그거를 내가 사먹겠다. 그럼 내가 사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단순히 커피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걸 사먹음으로써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생산자한테도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사회적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명품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가방이 튼튼해서 비쌉니까? 아니죠. 내가 이걸 사물로서 어떤 사회적 계층의 부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농산물 소비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소비했던 그 단계에서 훨씬 이제 넘어서가지고 사회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한 임산물이나 농산물도 그냥 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죠. 의미를. 사실은 친환경을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의미 부여입니다. 친환경 소비하는 사람들이, 농산물 소비하는 사람이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뭐 생계비라든지 또 뭐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 내가 이걸 소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지구 환경을 좀 지키고 있구나. 우리 국토 환경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먹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사먹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산한 임산물을 뭔가 좀 그런 것을 가미해가지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죽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양, 소량화되는 겁니다. 지금 1인 가족이,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찔렀죠. 앞질렀죠. 그러니까 뭐든지 좀 많이 나오면 이제 안 팔립니다. 가급적이면 작게, 편리하게. 그래서 손에 흙 안 묻히게. 예. 그리고 집에 싱크대에 흙 안 들어지게.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나물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데치고 말리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복잡하다 그러면, 물에 풀면 바로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말은 우리가 저기 산나물 같은 경우 그렇게 먹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좀, 그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뭐 바로 저기 관련된 그 국이라든지 나물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미한 부분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형 마트 성장이 굉장히 빨리 가다가 최근에 정체하긴 했습니다만 이 대형 마트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에서는 식품 시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 세죠. 지금 매출액이 한 36조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산품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통 식품이,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작게 잡아도 10% 오르면은 3조 6천억이 신선식품으로 이렇게 팔리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냐? 제가 축산부류 그 빼고 해보니까 2009년도에 가락시장이 2조 5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전체 거래량이 1년 내내 거래된 게. 지금 아마 축산물 쪽하고 좀 성장을 했으니까 한 많이 잡아서 한 4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가락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많은 물량이 이 유통업체를 통해가지고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될 거고, 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태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농산물을 과거처럼, 임산물을 과거처럼 이렇게 도매 시장에 내겠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다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임산물이 택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나. 그런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한 가지는 식자재 쪽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식품산업이, 우리가 외식을 워낙 많이 하니까, 식자재 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의점, 무점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요구하는 어떤
차별화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일반 농산물과 관련된 유통정책을 농식품부의 큰 틀에서 변화를 본 건데요. 임산물 쪽도 이제 제가 보면은 앞에 있는 농산물 방향하고 거의 같이 갑니다. 사실은 배를 같이 가고 그것은 이제 임산물이기 때문에 다르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 시장의 변화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들이 나온 거니까 거의 유사할 겁니다. 지금 보면 임산물 같은 경우에도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시설 지원이라든지 특히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그 창에는 혹시 있습니까, 이게? 없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신규 8개소에 30억 원이면 대략 어떻습니까? 저기 한 4.5억 원, 4 내지 5억 원 정도가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임산물의 특성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일반 농산물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원했어요. 임산물 아마 이런 방향 갈 것 같은데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시설이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놀리는 시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금을 줘도 사실은 대형 유통업체하고 좀 맞짱을 뜨라고 좀 규모화해서 좀 모여가지고 뭔가 지금 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화도 좀 해가지고 팔라고 지원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왜 이럴까? 지원을 해줘도 소용없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문제는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조직이고 사람이더라. 그래서 먼저 사람을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잘 되면 거기다가 시설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사업을 먼저 중심에 두고 여기에다가 연계 사업들을 계속 갖다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직을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시군 단위 이상은 다 뭉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그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야말로 국가대표입니다. 축구 선수로 이야기하면 국가대표 선수고 외국에 중국까지 진출해가지고 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걔들하고 상대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 산지는 어떻게 되냐? 동네 축구라는 겁니다. 동네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러면 최소한 국가대표는 안 되더라도 야, 그 시군 단위의 대표 선수를 하나 뽑아라. 그래서 대표 선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한 마케팅 유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물도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표준 사업비가 지금 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20억이다가 이것도 너무 작다 해가지고 50억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시설 보완 사업이 20억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규모화되면서 커지고 있는데 아마 임산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그 컨설팅을 하면서 임산물과 농산물의 구분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뜰분 감은 임산물이죠. 예. 근데 단감은요? 농산물이고 그 다음에 저기 대추 같은 경우에는 생대추는요? 임산물입니다. 아 임산물입니까? 예전에 임산물입니까? 근데 또 생대추는 저기 농민부에 지원합니다. 산림청 만들거든요. 예, 특이하죠. 인사물인데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근대추 같은 경우에는 인사물인데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 경산에 가면 산지유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APC가 한쪽에 있고요. 바로 옆에 또 임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부지네. 근데 사업은 달라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구분이 좀 모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원리, 예. 유통의 원리는 사실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임산물도 규모와 조직화 쪽으로 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임산물 생산에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현황들 좀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 2010년도죠. 1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산물 총 생산액이 5조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저기 나무 있지 않습니까? 목재 빼고 조경재 빼고. 그리고 이제 수실류, 산나물 이렇게 쭉 보니까 전년 대비 하여튼 14.8%가 증가했고 수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물이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버섯류가 이 버섯류도 농산버섯은 빠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임산버섯 쪽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 경로를 주요하게 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어떻게 파고 계신가요? 이게 좋은 건데 어떤가요? 이게 생산자에서 이제 뭐 지역 농협이 됐든 산림조합이 됐든 조합을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통 출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우편 판매하거나 방문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상. 그리고 이제 수입상이 사실 이 밴드를 납품할 때도 있고 이 밴드가 직접 산지에 와가지고 가져갈 때도 있는데 대인 판매점에 넣는 그런 중간 상인이죠. 그걸 밴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바꿔보자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그리고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직거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통계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2005년에 비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수집상 비율이 원래 52.3%였습니다. 그야말로 다 그 지역 산지에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다 파는 거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파시다가 최근에 2010년도에 와서는 직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아갔습니다. 이만큼이 거의 이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외의 거래가 있고 시장 판매가 있는데 이 시장 외의 거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택배. 시장이라는 것은 도매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장 외의 거래, 직거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그 뭐 산화물 같은 경우는 도매 시장에서도 이제 경매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의 그 자랑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 남았다. 예.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원리상 보면 최고가는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모든 내가 100박스를 내면 100박스 모두가 최고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면 중도매이 망합니다. 그죠? 얘들은 이렇게 최고가를 불러주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매시장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들어온 물량 곱하기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예요. 그러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고객이 최고 고객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는 채권가를 놓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소득에는 이 채권가 받는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평균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채권가 곱하기 얼마 안 되는 물량 해봐야 얼마 안 되고, 그죠? 나머지 가격이 안 좋아버리면 여러분들 호주문에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채권가가 아니라 박스당 평균가가 내가 얼마였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채권가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구조상,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는 시장의 도매시장 경매를 내면요. 다 농가 단위로 경매가 됩니다. 그죠? 심지어 여기서 팔레트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서요. 도매시장 가면 그걸 다 일일이 농가 단위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중도매를 불러가지고 농가는 무대기로 경매를 보거든요. 이러니까 농가 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장은 농가 간 경쟁, 자, 한 부분은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일부러 관리를 위해서 잘 주거든요. 그분이 영향력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지역 전체가 살아야 되면 그러한 경쟁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평균가 경쟁에 가야 된다. 자, 평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노력이 아니라. 농민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자, 마케팅을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통이라는 부분하고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막 섞었습니다. 근데 유통이라는 것은 물건의 흐름입니다. 흐르륵자잖아요. 그죠? 통할통자고. 그래서 그 물건이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이 어떻게 흘러가게끔 계획하고 의도적인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죠. 소비자에게 그걸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가미를 한다는 겁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적, 물적 흐름이라고 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판다는 겁니다. 팔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역은 굉장히 많은데요. 옛날에는 그냥 매스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다 팔리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조업이 마케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 대리점이 다 했잖아요. TV 저기 전자 대리점이 지금도 있고. 근데 제조자가 대량 제조자가 유통까지 마케팅까지 책임지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통업체가 전문 카테고리 킬러라 가지고 뭐 우리 하이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 제품만 따로 파는 그런 쪽이 유통이 지금 이제 생산을 지배하는 단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대량 마케팅에서 그냥 막 팔던 시대에서 워낙 사람들이 이제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이런 사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소득도 올라가니까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 팔겠다 이런 개념 안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일종의 관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담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단계는 마케팅은 대량에서 표적 관계 마케팅까지 가고 있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분들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가끔씩 대형 마트에 가시잖아요. 가면 포스 찍히죠. 그 포스 찍히면 이게 다 전산화돼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막 쌓입니다. 그러면 이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일찌감치 아마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월마트는 그러면은 생활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사는 패턴을 다 이렇게 데이터를 장기간 축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아, 요 사람이 요 시기에는 어떤 품목을 얼마를 사더라 이게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미리 일주일 전에 문자를 알려주는 거죠. 요거 살게 된 거니까 요 관련된 신상품이라든지 싸게 이런 물건들이 나왔으니까 와라.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막 캐들간다는 이야기로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 1대1 마케팅까지 갔다는 거죠. 옛날에는 대중을 상대로 했던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파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크게 파시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내 물건을 서울에 있는 시민한테 팔겠다, 수도권 시장에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누구, 어느 정도의 소득에 누구, 그죠? 소득 계층, 그다음 지역, 그다음에 학력. 그래서 요거를 사 먹을 만한 사람을 꼭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기획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에 마케팅 기법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먹는 건강식품을 예?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하겠다. 인터넷에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도권 소비한테 팔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누구한테 파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관심들 좀 많으실 겁니다. 브랜드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뭐 저기 산나물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좀 브랜드 좀 해가지고 팔자. 필요하죠. 요즘은 저기 산나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냥 큰 보자기에 싸가지고 도매시장 가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부에서는 저기 뭐 부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팔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시나물이나 이런 것도 저희 곰치 같은 그런 것도 보니까 다 박스에 담고 그 안에 심지어 필름 봉지에까지 담아가지고 파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속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뭘 새기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이름 없이 무지개 그냥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개인 이름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하지만, 이러한 브랜드라는 것은, 브랜드가, 물론, 개별론과 단위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우유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브랜드로. 강성원 우유라고 있습니다. 그죠? 강성원 우유. 이거는 원래 지금은 이쪽 지역에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강남에 있는 부자들한테만 팔았습니다. 이 강성원 우유는 그 안에 있는 뭐 단백질 함량 같은 거 다 따지지 않습니까? 최고급 우유를 생산해서 그 다음에 저온 살균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계속 판 겁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면 아, 이 정도는 좀 소비해줘야 돼. 뭐 그거 알아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강남 사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케팅 기법이죠, 그것도. 명품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생산을 한 거니까 그건 개별 사람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물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산하시는 임산물이 개별 브랜드로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시장에서 유리하게 왜 브레이크를 다냐. 결국은 다른 거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건데요. 왜 브랜드를 다냐? 브랜드를 닮으로 해가지고 돈을 더 받기 위한 겁니다. 그죠? 우리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게 있죠. 파워. 브랜드의 힘. 이게 뭘까요? 자, 비근한 예로 그겁니다. 복숭아가 있어요. 복숭아. 저기 경기도 장원하고 이천에, 그 다음에 충북 음성의 감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햇살의 복숭아라는 게 팔리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갈 때는 540억까지 갔습니다. 도매시장 풀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복숭아가 단일 품목을 해가지고 540억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 복숭아는 옆에 있는 충주 지역에서 나오는 복숭아보다 똑같은 품질의 크기에 복숭아가 시장에 나가더라도 박스당 2천원, 3천원을 더 받았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아니까,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또 그리고 신뢰를 어느 정도 줬으니까. 똑같은 복숭아인데 우리 농산물 사가지고 먹어보고 맛없으면 되게 열받잖아요, 그죠? 수박 한 덩이 샀는데 2만원짜리 샀는데 맛없으면 되게 좀 열받잖아요, 그죠? 소비자를 안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햇살의 복숭아를 지금까지 볼 때 그나마 품질 관리가 되고 먹어보면 대부분 다 맛있더라, 그런 소비자의 신뢰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더 비싸게 줄 수, 팔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여러분들도 브랜드를 하는 이유가 그냥 뭐, 다른 사람하고 꾸비를 찍기 위한 것도 있지만 꾸비를 찍으면 말 건데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브랜드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한 거다. 그럼 브랜드 파워를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소비자가 알아줘야 되고,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품질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브랜드화지, 그냥 박스에 이름 붙이고 이름 짓고 박스 디자인을 하는 게 브랜드화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 공산품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금장사들이 소비자 권장방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농산물이 미산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시장에서 주는 대로 가격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원리적으로 따지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파는 놈이 장땡인 거죠, 그죠? 반대로 팔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럼 사는 사람 장땡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인삼물 모든 구조가, 식품 구조가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팔려는 사람은 수 없는 인과가 능가들이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몇이 없다는 겁니다. 독점은 아니지만 거의 과점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협상력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이쪽도 창구를 단일화시켜주면 됩니다. 창구를 단일화시켜주면 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한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많은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뭉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정거래법상에 독점은 규제를 하죠, 그죠? 규제를 합니다. 힘을 가지고, 독점적인 힘을 가지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상에 걸립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농산물이나 유산물, 1차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그게 미국에도 다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협동작업을 만들어낸 것도 뭉쳐가지고 너가 좀 잘 팔아봐라 이겁니다. 실제 그 제스프리나 이런 데 있잖아요. 선키스트나. 이게 다 협동작업인데요. 제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키위잖아요. 그죠? 그 뉴질랜드 키위인데 이거를 전 세계에 파는 창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출하는 창구는. 근데 원래 그랬냐? 아닙니다. 그 수출하는 업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많았는데 그거를 협의를 통해가지고 한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딴 데를 통해서 팔지 마. 팔면 법에 걸립니다. 벌금 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원리는 간단한 거죠. 우리도 창구를 단일화하면 됩니다. 근데 당장에 힘드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시군 단위로 창구 단일화를 해봐라. 아까 대표선수 만들어봐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품목 단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만들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복숭아 이야기했던 브랜드 가치를 따지니까 954억이었습니다. 2천 쌀보다 더 많았고요. 마케팅의 요소에서 우리는 이제 뭐 그 일반 공산품에서는 마케팅의 4요소를 4P라고 해서 뭐 상품 가격 유통 판촉 이렇게 해가지고 뭐 4P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상품 임산물의 마케팅 3요소는 품질, 규격, 물량입니다.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마케팅 자체가 힘드는 거예요. 일단은 물량이 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걸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느 정도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물을 남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팔고 난 다음에 물건이 또 끊기버리면 그걸 찾던 소비자가 떨어져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량은 꾸준히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캐퍼가 되는 거예요. 물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은요. 최고의 품질만 찾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이란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찾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품질은 최고만 생산하라 이게 아니라 생산된 어차피 같은 포전에서 같은 산에서 생산된 임산물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등급을 매기잖아요. 등급을 매길 때 매긴 그 등급은 고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질의 균일성입니다. 꾸준히 그 품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최고의 품질이 아니라. 그래서 품질의 균일성을 얼만큼 확보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들쭉날쭉 하지를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규격화가 해야 되는 거죠. 소포장이 됐든, 뭐 몇 키로 대포장이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품질, 규격, 물량이라고 하는 이 3요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것을 실제 여러분들이 생산한 것을 모아가지고 상품화를 해서 파는 사람은 이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가 개별로 팔 때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것은 농가 개별로 팔 수 있는 것들은 팔자는 겁니다. 저는 굳이 도매 시장에 상장 수수료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조직에 뭐 산림조합이나 농협이나 이쪽에 또 수수료 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앉아서 파는 겁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쓸데없는 수수료 안 되게 개인적으로 팔 수 있다 그러면 파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비가 다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100% 다 팔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일 좋은 마케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팔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다 같이 모아보자 합니다. 근데 모으는데 어떻게 모을 거냐.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물량, 품질, 규격인데 물량을 일단 사람들이 모으면 대충 모일 겁니다. 문제는 브랜드화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화 돼야 되고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작업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가 돼야 돼요. 품질 관리가. 근데 농가들은 이 생산된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모으면 품질이 어떻습니까? 대충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품질을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법은 뭡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 까놓고 다시 다 가리는 거예요. 다 가져와가지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다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공동 선별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품목 특성상 이 가리는 게 제대로 안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만지면 물러진다든지 또는 이게 그 특성상 예를 들어 이파리 같은 그런 것들 중심으로 뭐 부추 같은 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같이 이제 산나물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은 다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내리지 못해요. 가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건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공동선별공용계산제 실적에도 건품도 일정하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공동선별이 힘든 것들은 모아야 돼. 물량 규모화를 해서 모아야 되고 품질을 균일화시켜줘야 되는데 방법은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방법인데 그게 안 되면 선별 기준을 정하고 농가에서 인가에서 이렇게 해온 것들을 보면서 건품을 해가지고 제대로 시켜주고 있는지 그
그걸 확인해서 공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장 공동 대응이죠.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화를 위해 가지고 정부나 그 농협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공선출하회라고 하는 명칭을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선별, 공동계산할 수 있는 출하회 조직을 만들어라. 그러면요, 이 같이 이렇게 뭉치면요, 돈 줍니다. 어떤 돈을 주냐면 공선출하회를 육성하는 농협에는 무이자 자금을 줘가지고 무이자 자금의 운용 수요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농가들한테 박스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좀 됩니다. 무이자 자금 한 15억씩, 10억씩 이렇게 내려주면 운용 수요의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억만 내려도 3천만 원 아닙니까? 그걸 농가들한테, 인가들한테 다 박스비나 이런 걸로 나눠주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금들이 아마 지금 아직은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자금 운용 관련돼서는 아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는 아마 이런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려고 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동의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직화의 방법은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의식입니다. 모든 변화의 근본은 위기의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잘 살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그 가시면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팔아가지고 도대체 딴 데한테 좀 밀리고 똑같은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해가지고 정도를 만들었는데, 아니, 딴 데보다 황금을 더 못 받고 있다. 이래도 되겠냐.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통수 출하될 때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좀 갖춰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위기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위기의식 속에서 이제 방법을 찾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다 보면요, 걸리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모래알처럼 뭐 모이면 다 안 되고 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뭐 동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그 계약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동업해가지고 깨지는 경우 보면요, 사전에 예측되는 걸 예측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가지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뭘 어떤 조직을 만들더라도 다 우리가 규약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약 속에 많은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놓으면 미리미리 대비하면 큰 논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규약이 굉장히 세밀하게 짜여져야 돼요. 근데 그 규약은 제가 그 일반 농산물의 공동 계산, 자기들 농가들 모여가지고 하는 작업에서 그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27가지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공동으로 할 때 가져오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럼 어디에 담아올 거냐부터 해가지고 농가에서 대도 않은 거 그냥 버리는 것들을 다 담아올 거냐 아니면 1차 선별을 해가지고 가져올 거냐 부터 해서 뭐 수수료 관계라든지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짜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좀 오랜 기간 시간을 가지면서 거쳐야만 성공적인 조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차별화 요소는 크게 원물 자체를 차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확구 관리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포장 차별화죠. 근데 이제 포장 차별화는 이제 한계에 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장난질에 가까운 포장 차별화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물 자체를 차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품종 아예 하지 않는 것, 딴 데서 하지 않는 식품종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도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뭐 게르마늄이라든지 폴리페놀 뭐 등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희귀성,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원물 차별화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확후 관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스트 하비스트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 신선식품의 1차 농림산물의 그 유통 과정에서 로스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큽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수확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은 핵과류 같은 경우에는 따자마자 그 씨 주변으로 온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일반 아마 우리 그 저기 산화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구니에 따가지고 오면은 막 뜨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엽채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은데 그런 것들을 예냉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예냉이라는 것은 일반 냉장고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 냉은 이제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저온장에 넣어놓으면 온도가 서서히 들어있잖아요. 그죠? 서서히 들어있는데 이거는 예냉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온도를 확 들어가지고 식기약이면 식물을 잠재우는 겁니다. 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면서 노화가 촉진이 덜 되는 거죠. 그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기법이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그 예냉 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확구에 좀 더 그러니까 완전 가공은 아니지만 1차적 가공들, 그래서 세척하고 절단하고 하는 것들 이런 그 방법들로 해가지고 차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일본에 가니까.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신선편이 식품을 만들어요. 그 신선편이라는 것은 먹기 좋게 그냥 잘라놓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파는 겁니다. 아예. 포장을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그것처럼 저는 그, 가능한 이야기가 산나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능성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신선한 채로 먹으면. 근데 그게 드레싱을 입혀가지고 먹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 채소들 이렇게 드레싱 입혀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구성돼가지고 대형마트에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산나물 쪽으로 해가지고 좀 특화시켜가지고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산나물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품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상품 차별화를 통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뭐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장 하고 뭐 유통업체들하고 좀 성격에 따라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어느 것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릇을 잘 뚫으려면요 사람과의 신뢰관계 구축해야 된다. 첫 번째. 그 신뢰관계는 여러 가지 요소겠죠, 그죠? 뭐 술을 먹고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아니면 물건을 정말 확실하게 꾸준히 대줬으면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대형 유통업체나 어떤 뭐 대형이 아니라 소형 유통업체에 뭐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이야기했던 차별화입니다. 당신께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똑같은 품목의 그레츠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럼 두 가지겠죠. 하나는 품질이 똑같은 가격에 품질이 월등합니다. 아니면 같은 품질이면 싸야 됩니다. 아니면 같은 가격에 완전히 다른 기능이 부과되든지 그게 차별화인 거죠. 그런 차별화된 상품을 기획해서 제안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도 물건이 좋으면 그런 어떤 기획이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면 만나주고 또 팔아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의 그 접근하는 전략은 그런 신상품 기획이 중요하고요. 도매 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꾸준한 물량과 품질 관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보면 박스를 다 까가지고 이렇게 경매를 보는데 까나 그냥 경고만 봐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품질 관리. 그 다음에 가격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도매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중개인들이나 경매사들은 가격이 좀 좋다 싶으면 옆에 좀 저기 뭐 법인에 좀 기꺼리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칼질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꾸준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도매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업 포인트가 된다. 요거는요, 이제 공동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자기 손해가 좀 납니다. 그죠? 손해도 입을 수 있고, 시간이 걸리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동을 뭐 하자 그러면 항상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프리라이더라고 그러죠. 우리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짝을 보다가 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안 될 것 같으면 발을 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공동의 노력들, 조직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그겁니다. 아니 동네 사람이니까 뭐 이번에 저 안 지켜도 그냥 대충 봐주고는 뭐 문제는 그렇게 되면요 그 한 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동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활동은. 그래서 규정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리더가 확실하게 뭐 그 저기 조직원들 중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발생됐을 때 확실하게 조질 수 있거나 잘라버리거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거나 등등 해가지고 확실한 그 바운더리를 정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만 조직화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말 끝에 드리는데요.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꼭 안 하려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변명을 찾죠. 근데 여건은 다 다릅니다. 다른 지역 잘하고 있는 지역들 가보면 항상 그러죠. 아, 저기는 뭐 사람이 또 아니면 행정에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잘하는 거지.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 그건 또 그 지역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데입니다.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강하면 그런 것들은 이후에 계속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방법을 찾아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상부를 한번 공동으로 뭘 이렇게 브랜드화를 통해 가지고 수도를 좀 더 올려보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신다 그러면 방법을 변명 찾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아서 딴 데보다도 한 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